맞아. 야, 그리고 베낀 거 아니냐? 어떻게 베끼나요? 제가 앉아 있는데. 아, 밖에도 있지. 그리고 은근히 허점이 많아. 전 이 정도면 좀 베끼지 않아요. 아, 진짜? 오. 가자. 현관 편했냐? 현관편 들어, 빨리. 빨리. 구간 있어, 없어? 있어요. 아, 자, 봐봐, 썼어, 그러면. 구간 있는 문제니까, 이거잖아, 이거. 구간 있는 문제잖아. 여러 번 써서 외워. 이렇게 풀어야 돼. 알겠어? 저렇게 풀어야 된다고. 그냥 수학 다 똑같지? 이 유형은 이렇게 풀고, 이 유형은 이렇게 풀고 해서 정해져 있다고. 그거 외워서 풀면 된다고, 알겠지? 또 이런 것들이 다 이론이야? 이론이야, 이론. 이런 것들을 다 알고 있어야만 어려운 문제를 극복할 수가 있어. 알겠어? 공식인 거야, 이런 것들. 공식이야. 하자. 자, 일단 첫 번째. 도화함수를 먼저 구하면 이렇게 돼. f'x는 6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a가 돼, 이렇게. 뭐가 보여? 뭐가 보여? 축 보이지? 축 뭐야? 마이너스 x는 마이너스 누구네? 어, 그치? 여기까지? 자, 그러면은 추리하자, 이제. 어디부터 어디까지야? 마이너스 1이 있고, 여기 0이 있어. 근데, 여기서 극대를 갖고, 여기서 극소를 가면 돼. 괜찮아? 그리고, 축이 어디 있냐면, 축이 여기 마이너스 1뿐이 여기 있대. 알겠어? 그럼 이거밖에 없잖아. 이렇게 문제잖아, 이렇게. 그럼 여기 부호가 뭐야, 여기? 플러스. 여기는? 마이너스. 여기는 부호가? 플러스. 그럼 여기서 뭐가 발생해? 극대. 여기는? 극소. 그래, 조건의 구가 되잖아. 그럼 이제 이걸 뭐로 바꿔? 식으로 바꿔. 식으로 바꾸라고. 뭐뭐뭐? 한판축. 한판축. 시작. 함수값. 마이너스 1에서의 함수값이 어떻다? 0보다. 어. 커요. 그러면 돼. 같으면 되는데? 아니요. 안 된다. 응. 다음. 여기. 경계가 0 있지? 0에서의 함수값은 어때야 돼? 어때야 돼? 0보다. 밑에 있잖아. 응. 맞아? 밑에 있잖아. 그럼요. 아. 다음 몇 개 실근을 두개 실근. 그럼 여러분 좀 풀어야겠지? 와. 어, 부든 시간 내가 풀어가지고 하면 돼. 야, 그 얘기 들어봐, 얘기 들어봐, 얘기 들어봐. 야, 잘 봐, 잘 봐, 잘 봐. 다시 한번, 다시 한번 봐봐. 내가 말했지? 감정이 뭐냐면 이 그래프가 나오기 위해서는 이 조건을 만족하면 돼, 알겠지? 근데 이거 했어? 0보다 크대? 그럼 어디 찍혀? 여기 찍히지? 네. 여기 돼. 그럼 여기 찍히지? 네. 맞아? 아, 여기 찍혀. 축은 또 여기 있어. 맞아? 야, 생각해봐. 캔벨식을 쓸 필요 있을까? 아니. 없어. 야, 고민하다. 내가 진짜 이 그래프가 그려지길 원하는데 여기서 함수값이 양수고 양수가 음수래. 그럼 요거 이거 두 개를 지나고 이거 축인 거는 지구상에서 얘밖에 없어. 다른 게 있을까? 그러면은 이거랑 이것만 해도 충분해. 사실 얘는 아무 의미 없는 거야. 이 그래프가 나오기 위해서는 진짜 이것만 하면 된다. 그래서 이거 세 개를 다 푸는 거랑 이거 두 개를 푸는 거랑 실제로 정답은 똑같아. 나 이거 좀 의심의 눈초리로 보니까 하긴 하는데 맞지? 존나 귀찮네? 나자. F랑 마이너스 1이 몇이냐면 그쵸? 6 마이너스 4 플러스 A가 여기다 크다니까 얘가 A가 마이너스 4가 크다. 그리고 0을 넣으면은 A가 이렇게 된다. 편별식을 써볼게. 편별식 써보면은 1 마이너스 6 A가 0보다 크니까 A가 6분의 1을 잡아볼게. 하나? 공정범위 누구야? 위야 아래야? 위에. 위에 지나지? 얘 필요 없잖아. 그래서 얘랑 얘 풀면은 A는 마이너스 4부터 어디까지야? 0까지. 아, 이렇게 됩니다. 무슨 소리인지 알겠니? 예, 고사. 마지막 문제. 자, 478번. 478번. 자, 거기다가 별 붙여. 얼어붙니까 478번. 그래서 명심해. 야, 이게, 야, 이거 나와, 진짜. 무조건 나와, 진짜. 왜 이게